받침판이 이게 10cm고요. 그다음에 이게 9.2cm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지금 현대소설 이게 지금 한문단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애들 문학 한문단이야! 자식들이 뭐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진짜. 코로나 가림막 설치, 위가 뚫렸는데 뭔 소용, 수험생 반발. 자, 이게 사실은 마스크만 쓰는 것만으로 굉장히 고통이었는데 가림막까지 또 이게 뭔 소리지? 왜 내 책상을 가리려 하지? 왜 이런 조치를 내렸고 지금 가림막의 현실은 어떤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예정대로 2021학년도 수능을 시행하겠다면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책상 가림막 설치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 내 감염 방지라는 취지는 동감을 하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중에 가림막 보면 알겠지만 앞에만 가려. 옆은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침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 이러면서 대벌 준다. 이게 포급화가 되거든? 근데 지금 어떤 학생이 기침을 폐허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기침 이렇게 가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1박 보너드가 수험생은 팔절지 크기. 그렇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이게 나름 상식일 수 있습니다. 인 수능 시험지가 책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책상 위에 필기구와 시계 등을 두면 공간이 부족해져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책상 앞 가림막 설치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마스크 착용과 책상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확대하면 될 일이지 수험생 불편만 가져오는 가림막 설치 재원 낭비다. 이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냐면 아래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수험생 책상 간막이 입찰 공고에 따르면 도내 53개 교에 15,000여 개가 2억 1천만 원이에요. 15,000여 개를 조달했을 때 2억 1천만 원 예산이 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전면에만 설치한 가림막은 의미가 없다. 좌우에도 다른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말, 이 침방울이 튀는 것을 전면 가림막만으로 막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는 비말이 튀는 것을 막으려면 전면 외에도 양옆까지 모두 막는 3면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10월 12일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 나왔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수능 가림막 설치 조금 불편하다 감내해요. 참으라 이거예요.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가림막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수험생이 버티라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실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수능 전면 가림막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조금 불편하도록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 간격은 어느 정도 방역 지침에 맞출 수 있도록 거리가 띄워지는데 앞뒤 간격... 전면 가림막의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였네요. 가림막이 그래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아크릴판 자 수능 아크릴판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라 따단따라.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수능 가림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책상만 보여드릴게요. 책상만.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수능날 어떤 책상이 걸릴지 몰라요. 아크릴판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책상의 크기는 학교마다 달라요. 이게 최악이야.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앉을 책상이나 걸상, 책걸상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60cm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60이에요, 가로가. 인정? 자, 이게 6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로가 지금 45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말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빛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한번 꺼보면은. 자! 이거 보이십니까? 자, 받침막 보이십니까? 자, 여기 받침막 보이십니까? 받침막? 자, 이거 안 보이나요? 자, 받침막 보이죠? 이거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로가 몇 센치라 했어? 받침막 맞아? 받침판! 받침판이 이게 10cm고요. 그 다음에 이게 9.2cm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지금 현대소설 이게 지금 한문단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애들 문학 한문단이야! 자식들이 뭐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진짜. 자, 이게 지금 9.2cm예요. 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잡아먹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자, 광고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를 기다려요. 자, 광고 아니지만 광고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관계자. 민민민 채널 한번 구독을 하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우리 8절 실제 수능날에 딱 요 감성. 딱 이 감성이에요, 지금. 자, 지금 일단은 시험지를 펼쳤을 때 자!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집어삼키고 있어. 여기 이 위쪽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국어를 넘겼을 때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뭐겠습니까? 지금 4번부터 7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양쪽으로 퍼져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인정?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넘겼을 때 크기를 한번 딱 볼게요. 자! 넘겼을 때 이 위쪽 겹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자, 딱 넘겼을 때 이게 지금 위쪽이 겹쳐. 이게 지금 아래쪽 요거 보여? 요거 접히는 거?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 지금 시험지를 펼쳤을 때. 그러면 이 밑부분, 이 밑부분이 접히게 된다라는 거죠. 선지를 4번, 5번을 못 봐버려. 자, 이걸 일단 근접 카메라 한번 가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비문학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비문학으로. 와, 이게 지금 이만큼 접혀요. 끝까지 올려다. 이거 4줄 정도 먹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있다가 지금 밑에 밑줄 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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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이걸 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치고 싶어. 필적방에다 쓰고, 자, 수업번호 쓰고, 그 다음 대기를 탈 거예요. 보통 이걸로 요거를 이렇게 뒤로 하라 그래. 뒤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 5분 남았잖아. 그럼 감독관들이, 자, 긴장 푸시고. 긴장 뭘 풀어? 지금 다섯 번째인데! 긴장이 몸에 남아있지가 않아. 영혼밖에 없어. 이제 소울밖에 없어. 이것마저 없어지면 인간이를 포기해야 된다니까? 저 같은 경우 살짝 안 보인 타이밍에. 약간 운동하는 척 하면 약간, 스트레칭 한 척 하면 약간 살짝 돌려놓을 준비를 해. 약간 삐 소리 나면 이제 가는데, 지금 이미 옆에 여기 걸려요. 이쪽 옆에 일단 걸리고, 넘길 때, 처음에는 거의 1번부터 3번까지 안쪽에서 끝나니까 여기서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문제지를 여기 잘 주목하세요. 여기 쪽 문제지를 넣잖아? 문제지를 넣으면은 약간 발문이 씹히면서 약간 발문이 아크릴판하고 약간 90도 거리로 있는 채로 들어가. 그리고 문제는 못 넘겨. 뭐야! 문제를 못 넘겨! 문제지를 위쪽으로 가면. 문제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지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이 씹혀. 아래쪽이 씹혀, 문제지를 내리면. 그래서 살짝 이렇게 풀다가 또 내릴 땐 이렇게 하다가 첫 번째 면에서 그렇게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와리가리 쳐야 되잖아. 와리가리 쳐야 되면 일단은 전면으로 펼칠 때 이 정도인데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넘겼을 때 자, 이것도 여기 씹히고 늘 왼쪽 귀퉁이하고 오른쪽 귀퉁이 씹힌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문제 전면에 상단에 왼쪽 귀퉁이와 오른쪽 귀퉁이 늘 씹힌다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불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시험 볼 때 가장 극악이지 않을까.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면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요, 사실. 그리고 수학을 밑으로 풀 때 살짝 이 정도? 그러니까 풀다가 살짝 위로 내미는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 풀 때 이 양면으로 넘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참을까. 이 받침판을 빼고 여기다 붙여야지, 인정? 봐봐, 얘들아. 이거가 없고 여기다 붙여야지. 이거를, 이게 얼마나 생명인데, 애들한테. 이걸 침투로 한다고? 이 갠새끼 같은 판단? 이게 하나 1문단인데, 지금 이거야? 이게 네 줄인데? 그래서 이게 좀 극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이 정도 흔들려. 수능 보다가 아크릴판 집어던져도 되나요? 이거 아크릴판에 부시면 일단 기물파손이야. 이거 일단 부시면 기물파손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수능장에 어떤 애 무조건 나오냐면, 아, 나 진짜 개파지. 아! 아, 다음 컨텐츠인데? 망했다. 잠깐만. 수능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제가 미리 보여드렸죠, 수능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부셔졌는데, 망했다.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일단 테이프, 자, 잠깐만. 자, 일단 1부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약 한 10분의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자꾸 힘없이 픽픽 죽는 게 마치 탈모약을 복용하는 민우형 같네요. 크크루 빙뽕. 저 그 아크릴판 부서가지고
그 아크릴판 그러니까 그 1화 저 리뷰하다가 쳤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게 안 서네. 이게 안 서거든요?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기부전 누구야? 미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한기부전 누구야? 뭐 둘이 이상한 거 치지 말고. 자,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렸는데 아 숨막혀 와.